세계 10번째인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코리아가 오늘 임시 개장하고 관광객을 맞이했습니다. 처음으로 선보인 이색적인 놀이기구가 눈길을 끌었지만 다음 달 정식 개장까지는 개선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. 김문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. 춘천 의암호 섬 위에 알록달록 우뚝 선 레고랜드 테마파크. 빨간 레고차가 달려가 불난 집에 물을 뿌립니다. 어린이 소방수는 악당을 물리친 듯 영웅이 됩니다. 레고가 주인공인 4D 영화를 한참 즐기다 나오면 레고가 살아 움직여 친구가 되어줍니다. 쌓아 만들기만 하던 장난감 속 세상이 레고 도시로 탄생했습니다. 레고 갖고만 놀다가 여기에 레고로 막 이거 만들어져 있어서 엄청 신기했어요. 임시 개장 첫날 가족과 친구, 연인 등 다양한 연령대의 방문객이 찾아 7가지 테마로 꾸며진 이색적인 놀이기구를 즐겼습니다. 어린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인 만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청결과 친절 서비스에도 신경 쓴 모습입니다. 하지만 아직까지는 놀이시설 안의 편의시설과 휴식 공간 등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. 이제 어른들이 즐기기에는 조금은 아직은 좀 부족한 면이 좀 있는데 아마 아직은 지금 정상적으로 좀 다 작동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4천 대 규모의 주차장에서 테마파크를 순환하는 셔틀버스가 10분 주기로 운행되고 있지만 주말과 휴일 입장객이 몰릴 경우에는 교통난이 우려됩니다. We do this a lot. We know what we're doing. We're experts in our field. We're global theme park operators. We know how to manage traffic. We know how to bring people in and operate a theme park. 춘천 대교를 건너면서 처음으로 마주하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주변 경관도 제 모습을 갖추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.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.